용자 TV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용자TV의 용자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이 캠핑장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이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5월달 한 달간만 운영이 가능한 그런 캠핑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가보신 분들 계시다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한번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할 곳도 바로 캠핑장입니다. 무료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 박지, 지금부터 한번 소개하도록 할 건데요. 노지 박지는 아닙니다. 실제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캠핑장인데요. 무료 캠핑장입니다.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캠핑장인데요.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편의시설은요, 개수대가 있습니다. 개수대가 관리가 나름대로 되고 있어서 개수대가 넉넉한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. 네, 그리고 화장실 또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. 앞전에 소개를 드렸던 유료 캠핑장이 단 한 달 동안만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그 캠핑장의 화장실보다는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수세식 화장실이 엄연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푸세식 화장실도 같이 있어가지고요, 이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포타포티를 들고 다니실 때 그 오물을 비우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푸세식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네, 그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보시면은 이 주말 같은 때는 양옆으로 이제 그 푸드트럭 같은 것들이 잘 놓여져 있어서 실제로 간단하게 이제 토스트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장작이 부족할 때 장작을 살 수 있는 조그마한 매점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곳은요, 정말 넓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크릿한 곳을 찾는다 그러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되더라고요. 넓은 공간,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로 여겨집니다. 카라반을 이용하시는 분들, 캠핑카를 이용하시는 분들, 그리고 차박 텐트를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모든 인원들이 이곳을 찾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.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 충주에 있는 목계솔밭입니다. 제가 오늘 이 목계솔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요,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목계솔밭은 예전부터 유료화가 된다는 이야기들이 끊이질 않았는데요, 최근 지인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 7월부터는 이 목계솔밭에 정비가 들어간대요. 그렇기 때문에 6월달까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목계솔밭 방문을 못 하셨던 분들 계시면, 혹은 이 목계솔밭에 다녀왔지만 최근에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금 막히기 전에 한번 방문을 하시면 어떨까, 그런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. 제가 이제 목계솔밭을 기존부터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이렇게 오늘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앙 센터 부분이 아니라 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넓은 공간, 그리고 시크릿한 공간들이 여러모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방문하셔가지고 캠핑장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시다 보면은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. 시에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될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붙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유념하셔가지고 캠핑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, 그리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청결 상태가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하지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안기시도록 주의하셔가지고 캠핑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소개한 캠핑장은 바로 충주에 있는 목계솔밭이었습니다. 다음번에 제가 혹여라도 여러분들한테
또 다른 무료 캠핑장을 소개해 드릴 수 있다면 다음번에 이런 시간 마련해 가지고 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현재 일요일날부터 현재까지 목계솔밭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는데요, 역시 언제까지 캠핑을 즐길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우루사 인사해 주십시오. 네. 다음번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루사. TV.